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조각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일제시대 언론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정관 김복진 선생입니다. 충북 출신이지만 그 이름과 업적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 또 다른 대표 조각가 선생님과 함께 조각이라는 예술 장르와 조각가 김복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알듯 말듯 난해하다는 꼬리표가 붙고 나는 조각예술. 정말 조각이란 장르는 어렵기만 한 걸까요? 마음속 스승을 따라 사람들과 예술로 소통하고 있는 정창훈 작가와 함께 조각예술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진천읍 연곡리에 위치한 폐교. 들어서는 입구부터 조각 작품이 가득한데요. 이곳에서 오늘 만날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각가 정창훈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잘 찾아왔네요. 네, 잘 찾아오셨어요. 네, 여기 진천의 한적한 마을인데 이렇게 작업실이 있네요. 네, 오랫동안 폐교로 안 쓰고 있던 이 폐교를 제가 20년 전에 제 작업실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밖에도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조각들 다 그럼 선생님 작품이시네요? 네, 제 작품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했던 것들부터 여지껏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또 석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정창훈 작가의 수많은 작품을 탄생시킨 작업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루도 빠짐없이 들러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지금 열중하고 있는 이 작품, 어디서 많이 뵌 듯한 분인데. 이분은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네. 네, 추기경 김수환. 올해가 추기경 50주년 후원 받으신 지가.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네. 이 뒤에 보니까 김수환 추기경 사진이 정말 많아요. 예, 이번에 뭐 컨셉이 뭐냐면 바보 성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허허스러우면서도 가장 천진스러운 아이와 같은 것이 김수환 추기경님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입을 다물고 뭐 강론을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김수환 추기경님이 바보스럽고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고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보면서 웃는 모습들을 전부 찾아봤어요. 네. 인물 조각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인물에 대한 연구를 최대한 많이 해야 한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작업실 사방엔 동상, 자서전, 사진 등이 가득합니다. 연구를 정말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잘 재현이 되는 것 같아요. 표정이며 눈썹 하나하나 세밀하게 네, 표현이 되는데요. 눈썹 한올까지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눈썹이나 주름이나 이런 것은 마지막에 그 모습에다가 젊었을 때의 생기 있는 기운을 거기다 넣어드렸어요. 입가의 주름과 그 눈가의 주름 이러한 것들을 잘 살려서 추기경님만의 미소가 보일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 같은 조각에 대한 해석과 표현 기법을 연구하며 쉼없이 전진하는 정창훈 작가. 중학교 때 극장 간판을 그리는 일로 그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회화보다는 조각에 몰두하면서 충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각가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인물 조각은 물론 구상과 추상을 가리지 않는 다채로운 표현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그의 작품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때로는 불상도 할 수도 있고 종교적인 측면을 떠나서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그 인물들, 위인들 그런 경우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윤봉길 의사도 했고 네. 이상설 선생님도 해보고 이제 그런 일을 좀 해봤죠. 네. 폐교하는 다양한 작품들로 어수선한 듯 보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작품 하나하나에 정창훈 작가의 인간적인 소망과 고뇌가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작품은 청동에
우칠 해가지고 금을 붙인 거예요. 이거는 인체의 모습을 가장 단순하게 아이의 눈으로 알아보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인데 네. 엄마 모습이 된 것도 같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이고 인체를 표현하신 예, 거군요. 어떻게 보면 뭐 땅콩 같기도 하고. 선생님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각이 어떤 것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선생님, 이곳에도 조각 작품이 정말 많습니다. 네. 저는 조각을 볼 때면 인물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추상적인 작품을 볼 때는 아리송할 때가 많아요. 그래요. 감상자의 몫이죠. 감상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느냐. 예를 들자면 저쪽에 있는 작품이나 이런 경우는 보면 추상적이네요. 네, 엎드려져 있는 것 같으죠. 네. 네. 근데 잘 보면 아까 내가 쓰고 있던 모자하고도 비슷하고 모자랑도 비슷하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절하는 것도 같고 저는 요가 중에 고양이 자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떠올랐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런 거죠. 추상이라는 작업은 단순화의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군더더기를 없애고 간결하게 상징화시킨 것이 추상이죠. 그렇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다르죠. 상상하는 사람 마음에 달려 있네요. 감상이. 정창훈 작가는 조각가로 매진하면서도 표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여전히 회화 활동도 병행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재료를 구하기 위해 멀리 아프리카까지 다녀오기도 했다는데요. 이렇게 열정 넘치는 베테랑 조각가도 20년 넘게 마음에 안고 있는 스승이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미켈란젤로를 생각하면서 나도 미켈란젤로가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석사학위 받으면서 논문 쓰면서 이제 거북이라고 하시는 이구현 선생님이신데 비평가시죠. 그분이 자네가 청주에서 왔는가? 야, 우리나라 근대 조각가, 근대 예술가 중에 최고인 사람이 김복진 선생님인데 너희 동네 사셨는데 무덤조차 찾지도 못하고 있잖아. 쟤네가 할 일이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랐죠. 정관 김복진. 충북 청주 출신으로 일본 도쿄 미술학교 조각과를 졸업한 뒤 우리나라 근대 조각을 개척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예술가입니다. 김복진 선생님은 3.1운동 당시에도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학생 신분으로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그 이듬에는 이제 일본에 유학하시고 그러셨던 거죠. 그분의 작품이 이 충북, 특히 법주사하고 관련이 있죠. 그런가요? 예. 호서 제일의 사찰이라는 속리산 법주사. 이곳에 김복진 선생의 작품이 있는데요. 이건 법주사에 있는 미륵 대불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김복진 선생님께서 그렇죠. 만드셨군요. 네, 보통 그 조각가들이 부처님을 조성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신라 시대 때부터 있던 조각들 중에 가장 현대적으로 현재는 금동 미륵 대불로 되어 있죠. 시멘트에서 금동 미륵 대불로 되어 있지만 어떻든 그 근간이 김복진 선생님이 표현해 놓은 것을 이렇게 재료만 맡겨 한 거예요. 조각가이자 평론가, 사회운동가로 활동했던 김복진. 서슬퍼런 일제강점기에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을 창립해 1928년 5년 6개월의 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륵불, 백화, 소년 등 근대 조각의 획을 긋는 뛰어난 작품들을 선보였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단 두 점만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창훈 작가는 김복진의 작품을 복원하는 작업에도 애쓰고 있습니다. 이 사진조차도 찾기 어려워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바르게 알리기 위해서 복원을 했죠. 1940년도 돌아가실 때의 모습, 그때까지 한 작품의 모습, 발만 표현을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죠. 또한 정창훈 작가는 5년여간의 묘소 찾기 작업 끝에 결국 김복진의 묘역도 찾아냈는데요.
청원남이면 팔봉산자라 두 번째 봉우리에서 간신히 찾아냈어요. 아, 정말요? 예, 그것이 계기가 돼서 세미나도 열고 93년도에 우리나라 건국군장 애국장 예술가로서는 최초로 어두운 시대에 한국 근대 미술의 토대를 이룩한 김복진의 예술혼. 그의 작품엔 아름다움만이 아닌 더 큰 가치가 담겨 있다고 정창훈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국민들에게 우리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 정신세계를 갖자, 이러한 의식의 표현으로 조각을 하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법주사에 있는 미륵대부를 크게 표현하면서 그냥 종교적인 의미의 표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찾고자 하는 의식을 갖게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조각가가 아니라 역사의식도 갖게 하신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선인들의 인생 역정에서 삶의 위안을 받는다는 정창훈 작가. 우리 역사의 가치를 알기에 그 소중함을 알리는 활동도 같이 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상 임금 보고 직접 죽어라고 얘기하는 충신은 이상설품이 없어요. 진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이 수업은 미술 수업이 아닌 역사 수업입니다. 겉모양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조각이 아니고 인물 조각이 아니고 저는 그분이 갖고 있는 사상과 정신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른 역사의식과 어떤 그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으면 모양을 표현할 수가 없죠. 나뿐만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이런 요청도 있고 해서 기꺼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삶으로 수업을 꾸려 눈길을 끌고 있는 이 학교는 일제 항구하기 위해 세운 최초의 민족학교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학교 입구에 세워진 이상설 선생의 좌상을 만든 인연으로 정창원 선생님이 수업을 하게 됐다는데요. 신천 지역의 독립운동가이셨던 이상설 선생이 만주에다가 1906년에 세운 서전 서순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그분의 어떤 정신을 이제 계승하기 위한 어떤 그 프로그램 같은 거를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올해 그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과목을 개설을 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짰고요. 조각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술이 담고 있는 역사의식까지 표현하려는 정창훈 작가. 스승 김복진의 정신이 그의 조각에도 스며있는 듯합니다. 시대적 가치를 간직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매진하는 조각가 정창훈. 어두웠던 시절 민족예술을 이끌었던 스승의 정신과 함께하는 그의 작품 활동이 앞으로도 더욱 빛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As I went to walking, one more...